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기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김성민 해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민 해설 이제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대학배구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아, 네, 그래요. 지금 제가 네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 아, 프로 여자 경기만 계속 하고 있다가 이렇게 대학교 젊은이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연구하고 즐긴다는 것에 굉장히 활력이 있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가 바로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 중위권들 간의 싸움인데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지금 두 팀을 본다면 4승 2패로 똑같은 승률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한양대가 실에서 한 점을 더 부족하기 때문에 7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오늘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팀 간의 경기 어떤 점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두 팀 다 지난 경기를 본다면 브로킹 면에서 월등한 두 팀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공격수들이 어떻게 그 브로킹을 헤쳐나갈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또한 리시브로 얼만큼 더 정확한 리시브로 공격을 이어갈지도 지켜봐야 될 오늘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박지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친구 동료 선수들이 박지훈 선수로 네. 인터뷰를 좀 추천을 해줘서 네. 오늘 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부상 이후에 오늘 복귀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동안 경기 준비 잘 하셨나요? 네, 준비는 잘 못하고요. 재활치료를 중점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올 시즌 이제 뭐 박지훈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대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으면서 지금 중위권에 네.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박지훈 선수 선수들과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형들과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친한 선수 어떤 선수? 친한 선수요? 네. 지금 2학년 선수인 임지영 선수랑 네. 가장 친합니다. 형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형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선수 또 여자친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자친구도 뭐 경기 자주 보고 계시나요? 아유, 오늘 경기는 휴대폰으로 자주 보는데요. 네. 항상 뒤에서 응원 열심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복귀전에서 이만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트에 들어가면 항상 형들 뒷바라지 잘해주고 열심히 해서 꼭 이기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이팅 한 말씀.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박지훈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최진성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또 이제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최진성 네.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한양대학교 조금 부진했었는데 올 시즌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과 달라진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네. 이제 저희가 똘똘 뭉치면은 다 해볼 만한 팀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시즌을 잘 네, 이끌어 나가는 제가 이끌어 나가야지 네. 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성 선수도 뭐 3학년에서 이제 4학년 오면서 팀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네. 작년과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책임감이란 게 많이 생긴 것 같고 네. 후배들 많이 이끌어야 되고 제가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는 또 신입생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입생 네. 선수를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애들 네. 많이 착하고 네. 네. 착하고 네. 배구도 배구는 아직 더 해야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네. 그래도 애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성 네. 선수가 이제 후배들과 함께 오늘 경기대학교전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대학교전 어떤 것들 좀 주로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는 일단 밀어붙이는 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선제압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선제압을 토대로 해서 좋은 경기, 승리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최진성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이제 중위권 4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한양대와 경기대 정말 두 팀 아주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대도 4승 2패, 한양대도 4승 2패로 정말 두 팀 다 오늘 경기에 따라서 상위권에 올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학교가 이제 접전 끝에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두권에 올라가기 위한 두 팀 간의 승리 대결. 이 오늘도 굉장히 또 주요한 관심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조선대학교로 각각 3대 0 셧아웃으로 승리를 챙기고 올라온 두 팀이죠. 그렇죠.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남과기대를 정말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이기고 네. 올라왔고 또한 조선대를 맞이한 한양대도 조금은 완사 때 조금은 빅뱅이었지만 네. 박뱅의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3대 0으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두 팀을 본다면 정말 브로킹에서 어느 팀이 우세할 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브로킹 면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팀입니다. 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공격 포인트 부분에서는 상위권에 또 위치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대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양대가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한 리시브에서는 경기대가 2위, 한양대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브로킹 면에서도 경기대가 2위고 한양대가 여기서는 1위예요. 네. 그리고 서브에서도 3위와 9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두 팀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함께 경기를 또 진행을 해주실 심판진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심 박재환, 부심 원춘길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멀리서 오셨다고. 아, 네, 그렇죠. 저희와 앞서 또 인터뷰 인사를 또 나눴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대학 배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들이 참 곳곳에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학 선수들이 곧 있을 프로에 갈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뭐 프로연맹이나 대한배구협회나 지금 네. 말씀하시, 이 네. 대학 선수를 먼저 잘 챙겨야지만 네. 네, 우리 배구 발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관 세터, 그리고 정성환, 정태현, 황경민, 최현규, 최명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 측면에서 황경민 선수의 오늘 공격이 어떻게 또 뚫리느냐에 따라서 경기대학교가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또 판별이 날 것 같고요.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한양대학교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양대학교의 선수들 현재 힘차게 코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진욱 감독 참 젠틀한 또 그런 모습이고요. 홍상혁 레프트, 최진성 세터, 박찬웅, 이병준, 류성주, 김선호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팀 감독 모두 이제 감독 대학 배구 감독직에서 이제 키가 또 최장신 이상일 감독 3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나이 순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양 팀의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굉장히 또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그렇죠. 지금 양 팀 감독들의 저런 지략이나 현역 때 워낙 출중하고 잘했던 감독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선수들한테 이런 작전을 내릴 때도 분명히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일 감독은 항상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유쾌하시잖아요. 너무 유쾌하죠. 김성민 해설이랑도 굉장히 또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저를 보면 네. 아줌마라고 불러서 제가 별로 그렇게 아줌마긴 하지만 참 친하게 잘 예, 합니다. 네, 그만큼 예. 이제 또 이제 개인적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허울 없이 또 선수 시절에 같이 했던 네, 네 그런 선수 씨랑 같이 했던 멤버 그 친구들이라 네네네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오늘 경기를 함께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1세트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서브 받아냈고요. 2단 밀어준 공 왼쪽에서 때려봤습니다. 나이스 디그.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황경민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왼쪽에서 날아올랐습니다만 블락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가 정말 강하게 때려줬는데 네. 브로킹을 철저하게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경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이제 두 차례 황경민 선수의 공격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정성환 선수가 결국에는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정성환의 서브 받아냈고 리시브 좀 길었는데 이 공을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황경민이 마무리. 한양대학교 2단 중앙에서 내려 꽂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백토스. 아 좋아요. 앵글샷으로 공격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아 정말 양팀 지금 시작하자마자 가장 돋보인 것은 브로킹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처음부터 말했듯이 양팀 다 브로킹에서는 지금 월등하게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공격을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인데. 네. 말씀드린 예. 순간 다시 한번 블락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찬웅 선수였고요. 그렇죠. 박찬웅 선수 큰 키를 이용한 저런 브로킹이 나와준다면 한양대가 네. 좀 손쉽게 경기를 치러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민 해설이 말씀해주신 대로 양팀 선수들이 블록으로 오늘 경기 초반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백토스 밀어넣기. 테나가 흔들렸는데요. 아 지금 공격에서 먼저 네. 네 공격할 때 최영규 선수가 먼저 안테나를 먼저 네. 건드린 것 같죠? 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의 포인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범실이 나오면서 아 바뀌었나요? 아, 네 이번엔 바뀌었네요. 네 선수들이 아 심판이 봤을 때 네. 네. 경기대학교의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2대2 동점이 된 상황이고요. 최연규의 서브 강력합니다. 한양대학교 밀어줬고요. 왼쪽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한양대의 포인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의 공격을 이전에 터치넷이 먼저 불려졌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경기 초반 서로 랠리가 계속되면서 약간씩 또 네. 실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경기입니다. 김선호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서브 리시브를 흔들기 위한 양팀의 초반에 서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경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높게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찬스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에서 황경민입니다. 네, 황경민 아주 잘 때려줬어요. 지금 파이프 공격으로 브로킹 사이를 보고 네, 빠른 스냅으로 공격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블럭을 양팀 선수들이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잘 노렸던 황경민 선수였고요. 다시 한번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네트 맞고 서브 득점까지. 네, 행운의 득점을 해주고 있는 황경민입니다.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 보면 황경민 선수가 참 잘해준 경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황경민 선수가 일단은 레프트 주공격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황경민 선수가 어떻게 풀어주냐도 중요하죠. 연속 두 개, 세 개째 서브. 아, 강한 서브예요. 한양대학교 블락에 막혔지만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때려줬어요. 홍상혁 선수. 하지만 이제 뭐 끝까지 이제 윙스파이커들을 따라간다. 이것이 또 오늘 경기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높게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왼쪽 밀어준 공. 다시 한번 블락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의 포인트. 라인 침범으로 한양대학교 네. 경기대학교 라인 침범이 먼저 불렸어요. 이번에는 정태현 선수가 앞쪽에 공격을 시도할 때 라인을 침범했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한양대학교의 강력한 서브 살짝 빗나갔습니다. 홍선영 선수의 강한 서브가 좀 빗나갔지만 지금 양 팀 다 서브 뛸 때 보면 정말 강하게 서브를 넣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서브에서 먼저 득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최명근의 서브 받아냈고요. 2단 밀어준 공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네. 경기대학교의 포인트네요. 네. 그렇네요. 경기대학교 먼저 저렇게 득점을 브로킹으로 양 팀에서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팀이 브로킹을 더 많이 할지 오늘 한번 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근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 밀어준 공. 네, 잘 때렸어요. 김선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네, 김선호 아주 볼이 빠르게 조금 짧게 온 볼을 그렇죠. 스트레이트로 네. 과감하게 쳐냈고요. 지금 양
팀의 세터들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서브 황경민 받아냈고요. 좋고요. 백퍼스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네, 최현규 파이프 공격 강하게 해줬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터가 이제 공을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올려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브로킹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세터의 지략이 분명히 분명히 좋아야 됩니다. 김명관의 서브가 너무 나갔어요. 맞았습니다. 네, 잘못 맞았어요. 네. 김명관 선수도 뭐 겸연적인 웃음을 한번 지어 보였었고요. 이번에는 최진성 세터 양팀 선수들의 오늘 또 공격을 도와주고 있는 양팀의 세터 최진성 오버헤드 패스 밀어줬고요. 좋고요. 뒤쪽에서 네, 최현규 레프트에서 들어오면서 짧은 볼을 때려줬습니다. 저런 거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저렇게 이동 공격을 해주어야만 브로킹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대학교가 다시 한 점 달아나면서 스코어 9-7입니다. 정태현 리시브 받아냈고요. 중앙에서 하지만 라인을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시간차로 잘 속였었던 한양대학교인데 그렇죠. 김선호 선수 가운데로 파고 들어서 공격을 해줬는데 너무 길게 보고 때렸어요. 석점차 정태현이 날카로운 눈빛 아웃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선수들도 이런 뭐 서브 범실 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쪽 선수들이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있어서 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서브입니다. 김선호의 서브 받아냈고요. 좋고요. 오른쪽 네. 터치아웃 최현규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블락커들이 끝까지 따라붙고 있고 그것을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치아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성환 이번에는 정성환의 서브 다시 한번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네. 경기대 서브가 지금 연속으로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한 타임 늦춰서 서브를 때려줄 필요가 있죠. 이상열 감독도 입술을 앙 담은 표정이 있었고요. 황경민 좋고요. 백토스 밀어넣기 빈 공간 공격 성공 네, 최영규였습니다. 아주 재치있는 페인트 공격을 했습니다. 강하게 강하게 가다가 이번에는 빈 공간을 노렸었던 최영규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최영규 선수 양쪽 레프트와 라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도 이동 공격을 해주고 있는 지금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규 다시 한번 서브 좋고요. 약간 밀렸고요. 앞쪽으로 대각 공격 잘 때려줬어요. 유성주 선수 굉장히 쉽지 않은 공격이었는데 그렇죠. 유성주 선수가 공격을 성공해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성주 지금 왼손잡이 공격수이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들어오면서 때리는 공격이 오히려 더 파워있는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받아냈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황경민이 내려 꽂았습니다. 잘 때렸어요. 공이 뭐 정말 빛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황경민의 요즘 국가대표 선수들 게임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스파이크 스피드를 재고 있던데 그 속도를 재고 있더라고요. 네. 네. 황경민 선수도 뭐 네, 아주 한번 재보면 재보면 굉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지금 서브미스를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대 네. 조금 더 침착하게 공격 서브를 때려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자꾸만 이렇게 서브 범실이 나온다면 경기를 어렵게 끌 수밖에 없거든요. 홍상혁의 강력한 서브 좋고요. 왼쪽에서 들어왔어요.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정태현 레프트 크로스로 때려봤는데 브로킹이 깊게 들어와서 브로킹이 먼저 득점을 했네요. 사실 이제 경기대학교가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아요. 네, 리시브 약간 밀렸고요. 다시 한번 정태현 밀어넣기 안테나를 다시 한번 건드리고 네, 말았습니다. 네, 안테나를 건드렸어요. 13-13 한양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경기대학교의 실수가 이렇게 또 동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상대 범실이 우리 팀의 득점이거든요. 정태현 리시브 조금 길었고요. 좋고요. 정태현! 정태현. 연이은 공격 이번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참 김명관 세터도 계속해서 정태현 선수한테 밀어주네요. 네. 그렇죠. 일단 정태현 선수가 과감하게 풀어 공격이 풀어져야지만 네. 지금 경기대 득점이 올라갈 수 있는 주공격수기 때문에 믿고 주는 것 거예요. 아. 김명근의 서브도 왼쪽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가 서브가 조금 범실이 많은데요. 지금 범실 연속으로 다섯 개 범실을 한 것 같죠. 네. 너무 서브 범실이 많아요. 긴장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박찬웅 센터. 박찬웅의 서브 2단 약간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한양대학교 중앙에서 때려봤습니다. 2단 걸어 올렸고요. 3단 넘겨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전 포인트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홍상혁 선수 네. 아주 과감하게 때려줬는데 지금 한양대도 홍상혁 선수한테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네. 네, 홍상혁 선수 정말 책임감 있는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범실 없는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블락으로 다시 한 점 만들어내는 경기대학교. 정성환 선수가 이번에는 또 블락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6대 14. 경기대학교가 이제 역전에 허용하면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두 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번에는 빠른 공격으로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박태현 선수였죠? 네, 박태현 선수. 이번 한양대학교의 공격은 굉장히 빠른 템포에 또 그런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태현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발목 부상으로 네. 출전을 못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출전해서 아주 좋은 속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정태현 선수가 득점을 네.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었고요. 락커들의 또 발을 따돌리면서 정태현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또 박지훈 선수가 앞선 인터뷰를 해줬었는데 또 1학년 선수 부상에서 또 돌아온 복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서브 백토스 손에 걸렸고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내리 꽂았습니다. 이병준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가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고요. 김선호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갔고요. 경기대학교가 이번엔 아주 재치 있는 플레이로 네, 경기대학교 김명관 선수 넘어가는 볼을 높은 점프로 먼저 한 손으로 잡아서 속공을 연결해 줬는데 속공수가 믿고 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렇게 믿고 뜨는 공격수가 있어야지만 세터도 공격을 줄 때 토스를 줄 때 마음 놓고 공격을 세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볼을. 네. 양진욱 감독이 이제 먼저 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사실 경기대학교가 범실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에게 조금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또 흐름이 있었는데 경기대학교가 두 점 차 앞서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경기대학교 서브 범실이 이번 18점이 갈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양대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도 조금 아쉽고 네. 아직 뭐 2점 차이니까 한양대학교 차근차근 올라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블락에서 굉장히 높이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뚫어낼 수 있을지 양 팀의 경기 계속해서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번 양인식 선수가 또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1학년 초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양진욱 감독이 선수들이 어떤 주문을 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식의 서브 낮게 백토스 정태현 커버했어요. 잡아냈습니다. 빈 공간 밀어넣습니다만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끌어올렸고요. 황경민 네 잡아냈고요. 한양대학교 백토스 대각 단독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황경민 선수입니다. 유성주 선수 지금 계속 두 개의 볼을 연달아 때렸는데 네. 지금 브로킹이 완전히 쉬워졌어요. 황경민 선수와 뭐 유성주 두 팀의 주포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황경민이 일단 이겨냈고요. 한양대학교 백토스 정태현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네, 살렸어요. 더 올렸고요. 한양대학교. 좋고요. 왼쪽에서 내리꽂았습니다. 네, 홍상혁. 지금 찬스볼로 넘어온 볼을 세터 최진성 선수가 정말 빠르게 레프트로 공격을 빼줬습니다. 이제 19대 17, 두 점 차까지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리스비 약간 불안했는데요. 황경민에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아, 터치넷이 됐네요. 네, 이번에는 터치넷이 선언이 되면서 경기대학교 20점 포인트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될 듯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범실 때문에 점수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범실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규의 강력한 서브 살짝 빗나갔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라인심이 아주 정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18대 20, 두 점 차고요. 한양대학교 박태원 선수가 류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필요한 게 또 강력한 서브겠죠. 하지만 류성주의 서브가 빗맞으면서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시점의 흐름이었는데 세게 넣는, 강하게 넣는 것보단 안전하게 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서브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주포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안정적으로 이번에도 벗어났네요. 네.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라인에 걸치지 않았나. 네네. 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관중에 앉아 계신 경기대학교 부모님들도 네 소리를 지르면서 세인이라고 네. 하지만 주심은 나갔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높게 띄우고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중앙에서 황경민! 네! 블락 성공! 한양대 나이스 브로! 세 명의 선수가 떠줬습니다. 한번 때릴 테면 때려봐라. 그렇죠. 이런 지금,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황경민 선수한테 지금 마음 놓고 때리게 파이프 공격을 시켰는데 지금 한양대 선수들 쓰리브로그를 떴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촘촘하고 어택하바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고 지금 한양대학교 브로킹이 황경민 선수한테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3블록을 떴으니까 좀 더 촘촘한 어택하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경기 흐름은 일단 한양대학교 쪽으로 조금씩 또 분위기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대학교가 일단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이번 서브 범실 없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양 팀 다 브로킹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높이도 그렇고. 홍상혁의 서브 하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수가 조금 양 팀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1세트. 아쉬워요. 네, 네. 아쉬워요. 22대 20. 두 점 차. 최명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서브 들어갔고요. 백토스 홍상혁 대각선. 네, 홍상혁의 공격 성공. 앞선 자신의 실수를 만회를 하고 있는 홍상혁 선수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때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센터 라이트에서 공격을 파이프 공격을 해줬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때린 홍상혁 선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 점 차. 이번 포인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밀어 넣었고요. 중앙에서 황경민. 황경민. 다시 한번 중앙에서 날아올랐었던 황경민 선수였고요. 지금 홍상혁 선수와 황경민 선수의 두 번의 파이프 공격을 본다면 정말 정말 강한 공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팀의 에이스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황경민 선수고요. 그렇죠. 둘 다 책임감이 굉장할 거예요. 네. 김명관 세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한양대 네. 양진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심판이 이제 뭐 콜을 약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 경기가 재개될 뻔했었는데 또 이제 선수들이 벤치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점차 경기대학교로서는 이번 1세트를 꼭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한양대학교는 이번 세트를 또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양 팀 어차피 대결하는 팀들이니까 네. 이번 첫 세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팀이 더 범실이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1세트에 뭐 저희가 초반에는 블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가는가 이곳에 주목을 했다면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범실이 그렇죠. 양 팀 다 뭐 공격이나 브로킹 면에서는 비등하기 때문에 네. 예, 범실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주 공격 성공. 와요, 유성주. 양팀 선수들이 어디로 이제 주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충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격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유성. 최진성 받아냈고요. 2단 왼쪽에서 잡았어요. 디그 좋고 하지만 네트를 벗어났습니다. 넘어가지 못했고요. 심판은 네. 최진성 선수가 따라갔는데 그걸 걷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트 포인트 경기대학교 정태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공을 높게 띄웠고요.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백토스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볼을 정성환 A킥으로 이번 세트를 끝내는 경기대입니다.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경기대학교가 1세트 뭐 굉장히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경기대 범실이 많았는데도 이번 세트를 가져간 거 보면 한양대가 좀 더 타이트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이번 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위권 팀들 간의 치열한 대결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1세트 경기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1세트 양팀 선수들이 범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경기대학교가 일단은 1세트를 가져가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대가 범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1세트임에도 불구하고 1세트를 땄어요. 그렇다면 한양대는 공격에 좀 더 다양성을 가져가서 상대 브로킹을 흔들어줄 필요가 있는 2세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양팀 선수들의 또 팬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인데요. 양진욱 감독은 약간 표정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질 것 같지 않았던 1세트였기 때문에 더 네. 아쉬움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경기대학교는 또 적절한 공격을 통해서 1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또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양쪽 팀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어요. 네. 왜냐면 양쪽 팀 다 모든 수치면에서 비등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건 한번 차고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도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정태현 선수의 서브로 이 세트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뭐 황경민 선수의 뭐 주 공격 그리고 정태현 선수가 또 그 뒷받침을 해주면서 경기대학교가 세트를 가져갔었고요. 그렇죠. 지금 정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경남 과기대에서 경기에서는 네. 정말 서브를 혼자서 한 세트에 다섯 개 이상을 포인을 시켰어요. 네. 좋게 본다면 정태현 선수 네, 서브가 굉장한 선수인데 네, 첫 서브를 정태현의 서브
역시 잘 들어갔고요. 뒤쪽에서 빗공간 경기대학교 걷어올렸습니다. 황경민! 아, 잘 받았어요.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첫 번째 포인트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아, 홍상혁 조금 때리는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레프트에서 공격을 할 때 보면 그 올라오는 그 볼에 어떤 위치에서 때려야 될지 그 타점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을 빨리 때려주는 것이 브로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정태현의 서브가 이번에는 네트에 걸렸었고요. 경기대학교가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 1대1. 박태현 센터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버리 패스 2단 중앙에서 걷어 올렸습니다만 오늘 리베로 박찬웅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박찬웅 선수 단독 브로킹으로 레프트 네.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한양대학교 홈에서 경기 열리는 경기 반드시 또 승리하고 싶은 한양대학교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죠. 블락커 손 맞고 블락 아웃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2. 지금 홍상혁 선수가 브로킹할 때 너무 많이 몸이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내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브로킹이 흔들리면 그게 맞고 튈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동 공격 때려봤습니다.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하지만 네, 더블 커팅에 나왔습니다. 네. 정성환 선수 네 더블 컨택이 급하게 나왔어요. 선수들이 이제 김성민 해설도 선수 시절 때 이렇게 실수 나올 때 네. 어떻게 또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나요? 자신을 다스리는? 아 그냥 무조건 일단 미스라고 얘기하고 네. 잘못을 빨리 시인하는 그렇죠. 빨리 시인해야죠. 경기대학교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약간씩 뭐 공격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상혁 선수 브로킹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양진욱 감독이 바깥에서 지시하듯이 손이 자꾸만 따라 날아가니까 네, 공격하는 선수가 때릴 때 자꾸만 맞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홍상혁 3 블락커 걸리고 말았습니다. 황경민 선수 손에 걸렸습니다. 지금 경기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왼쪽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오른쪽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레프트 공격수가 아무래도 주 공격수다 보니 네. 그쪽으로 브로킹이 더 칠 수밖에 없죠. 강력한 서브 다시 한번 밀어줬고요. 홍상혁이 이번에는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홍상혁 결국 해냅니다. 이런 뭐 잘 막힌다고 해서 이제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홍상혁 선수 계속 브로킹도 안 되고 계속 공격의 범실이 나오다 보니 얼굴이 굳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양진욱 감독도 계속 편하게 해라라는 포즈를 취해주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빨리 털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브 득점까지. 네, 서브 에이스. 홍상혁 몇 번의 실수를 이번 서브 에이스를 통해서 홀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선수는 경기를 할 때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혼자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홍상혁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네 김영환 선수 잠깐만 더블 컨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상혁 선수의 서브가 이제 강력하게 잘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대학교의 범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홍상혁 선수 지금 아주 혼자서 아주 많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상혁 네. 네. 연속 두 개의 좋은 서브가 들어갔고요. 세 개째 홍상혁입니다. 강력한 서브 이번에 리시브 밀렸습니다. 중앙에서 이동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봤는데 손끝이 한 번만 더 들어갔으면 네. 성공했을 것 같고 지금 경기대 선수들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일단 한 세트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양대학교가 이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언제 차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스 공격으로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나이스 공격이에요. 박찬호 선수
저렇게 속공을 전위해서 속공을 해줘야지만 큰 공격을 때려도 확률이 있거든요. 중간에서 센터 브로킹 센터 공격수들이 계속 띄워줘야 돼요. 속공을. 한양대학교 두 점 앞서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받아냈는데 코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이런 실수가 잘 나지 않는 팀이거든요. 아, 김영관 선수 백비를 한번 밀어줬는데 네. 저 백비는 그 세타가 볼을 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줘야 되는 백비예요. 저거는 공격수와의 무단한 연습에서 나오는 그렇죠. 네.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공격수도 믿고 떠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약간 조금 콤비네이션이 맞지 않았었던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석점차 앞서 있습니다. 1세트에는 경기대학교가 줄곧 또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지금 KB 권순찬 감독 얼굴이 보이죠? 네. 네. 오늘 다양한 관계자들께서 또 대학 배구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요. 밀어준 공! 정태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양대학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네, 보이죠? 네. 네. 들어왔다고. 최명근. 최명근의 서브. 좋고요.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석권 공격. 박태환. 중앙에서 한양대학교는 빠른 또 공격을 통해서 포인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태환 지난 경기 발목 부상으로 잠시 경기를 못했던 박태환 선수 오늘 들어와서 속공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아까워요. 김치승 세터의 서브였는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오면 그 누구보다도 뭐 자신이 제일 안타깝겠죠? 자신이 제일 안타깝죠. 네. 선수들한테 미안하고. 이번에는 밀어넣기. 한양대학교 유성주 3단 넘겨냈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블락킹에 네, 막힌 겁니다. 나이스 브로. 유성주. 유성주가 네. 세레모니가 굉장했죠. 유성주 레프트 공격을 라이트에서 완전히 오른손으로 깊게 넣고 네 브로킹 득점을 했습니다. 10-7 이제 석점차의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김선호 선수 서브 때려주고요. 김선호의 서브 벗어났습니다. 나갔어요. 너무 많이 틀었어요. 안쪽으로. 약간 네. 욕심을 부려봐서 떴던 김선호 선수였고요. 양진웅 감독은 이제 자켓을 일단 벗었습니다. 네, 자켓을 벗어서. 벗거든요. 네. 서브 약간 겹쳤고요. 왼쪽에서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3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로킹 해줘야죠. 이번에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수비가 조금 엉성했거든요. 지금 2단 볼이 경기대가 올라왔는데 네. 박태현 선수 2단 볼이라도 네트에서 붙어서 오는 2단 볼이었어요. 그럼 브로킹을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오는 거는 수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대학교가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정태현의 서브 좋고요. 밀어줬습니다. 홍상혁 선수 다시 한번 백토스 대각. 한양대학교도 걷어올리고 있고요. 중앙에서 꺾어 때렸습니다. 살렸어요. 경기대학교 3단 넘겼고요. 다시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약간 정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대로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황경민이었습니다. 시켜주고 네. 있습니다. 이번 랠리는 선수들이 뭐 공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급했어요. 리베로 네. 조금씩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이제 10-10 동점을 만들었고요. 정태현이 계속되는 서브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코너웍을 통해서 조금 구석에 넣어보려 했었던 정태현 선수였었는데요. 지금 양쪽 팀 다 본다면 서브를 주 공격수를 보고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주 공격수들이 서브를 받고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네,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상대 주 공격수를 보고 서브를 넣고 있는 양쪽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박태환 선수 빠른 공격으로 한양대학교가 다시 한 점 만들어냈었고요. 박태환의 연속 서브
온열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대각선에서 들어갔습니다. 아우 잘 때렸어요. 최현규 뽑아봤었던 최현규 선수였고요. 네. 크로스로만 때린다면 불캠이 있으니까 스트레이트로 아주 과감하게 때려줬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 점차 2단 밀어넣기 여의치 않았고요. 경기대학교 나이스 교 황경민의 공을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 한양대학교 홍상혁입니다. 네 홍상혁 이번 공격을 통해서 자신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네 홍상혁 어려운 볼 잘 처리해줬습니다. 지금 빨리 뒤로 빠지지 못한 상태에서 때렸던 공격인데 브로킹 사이를 보고 아주 과감하게 잘 때려줬어요. 일단 두 점 차까지 다시 한번 벌려놨고요. 유성주의 서브 2단 아웃. 이번에는 경기대학교가 블락커들 일단 다 따돌렸거든요. 타이밍상 지금 브로커들이 속공인 줄 알고 둘이 네. 뜨고 그 다음 볼을 본다고 엉켰는데 아 경기대 공격수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제 공격수도 같이 속아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본다면 양쪽팀 다 진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유성주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2단 황경민 밀어넣기 네. 정확합니다. 황경민 가운데 푸싱으로 아주 잘 재치 있게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참 스파이크도 강하게 때리지만 저런 또 배구 센스라고 할까요? 네, 저런 것들이. 센스가 참 좋아요. 네. 경기대학교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커버 들어가 줘야 되고요. 왼쪽에서 세 명이 선수 떴고요. 홍상혁 그대로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홍상혁 정말 이 체육관 네 끝을 보고 네. 네, 터치아웃을 시켰습니다. 홍상혁이 뭐 2세트 들어오면서 서브 득점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홍상혁 강력한 좋고요. 서브 경기대학교 2단 패스페이팅 김명관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명관 고정이거든요. 네. 전위에 있는 고정 선수면 봐줘야죠. 브로킹이 먼저 어떻게 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브로킹 손을 들고 봐주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다시 한 점차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15-13 황경민의 서브 걸렸습니다. 침공이 김명관 다시 한번 김명관 세터가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성주 선수의 공격을 읽었어요. 네. 네, 이동을 읽었어요. 원브럭으로 혼자서 단독 브로킹을 성공시켰습니다. 앞선에서는 다 패스 페인팅. 이번에는 블락으로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김명관 세터. 황경민의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까지. 서브 에이스. 15-15. 동점을 기어이 만들어내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양지용 감독이 선수들 불러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계속 잘 올라가다가 득점을 올라가다가 지금 선수들 스스로 지금 범실이 두 개가 나왔어요.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서는 뭐 블락커들이 워낙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2세트에는 한양대학교 블락커들이 조금 따라가는데 어려움? 약간은 방심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지금 한양대학교 선수들 브로킹을 본다면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공격수가 어디에 있는지 전위에 몇 명이 있는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공격수를 놓치다 보니까 서로 네. 브로킹이 엉키고 있거든요. 아 지금 또 이제 학생들이 피자를 가져와서 경기장에서 이제 또 이제 셔플도 만들어 오시고 또 여자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 또 실내 체육관입니다. 대학생들 당연히 있겠죠 여자친구가. 강력한 서브 맞춰 들어갑니다. 밀어준 공 단독 블락 이번에도 김명관이었습니다. 김명관 지금 계속 레프트 공격수의 그 공격 패턴을 읽고 읽기 전에 세터의 플레이를 읽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터가 공 어디로 줄지를 먼저 읽고 있어요. 한 발 빠르게 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명관 세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2세트 이제 경기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황경민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아, 네, 잘했어요. 이지석. 이지석 선수가 이번에는 자신 있게 한번 때려봤고요. 세 명의 블락커가 떴는데. 네, 지금 교체로 들어온 이지석 선수.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 레프트에서 85cm, 네, 네, 손목 스매이 굉장히 빨라요. 박찬웅 오버헤드 패스 약간 밀렸고요. 뒤쪽에서. 네. 강력한 서브였습니다. 또 스파이크였고요. 정태현. 정태현 선수가 다시 한 점 경기대학교에게 포인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아주 과감하게 공격을 때렸어요. 3블록이 떴는데 저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은 브로킹 좀 더 촘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기대학교 양인식 세터 이번에도 길었고요. 17-17. 1세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양팀 선수들 이제 시속 게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김지승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받아냈습니다. 황경민. 다시 한번 정태현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과감한 공격 아주 잘 떼주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좀 더 플레이를 다양한 플레이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격 둘이죠. 앞선에서 리시브 약간 불안했는데요. 왼쪽에서. 아, 홍상혁. 아, 홍상혁. 송산고 출신이고요. 네. 이번 AVC 국가대표 2군 리그에 뽑힌 홍상혁 선수입니다. 지금 뭐 저학년이기 때문에 네, 성장 그렇죠. 가능성이 2학년이죠. 더 많은 네, 홍상혁 선수고요.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좋고요. 백토스 정태현 밀어넣기 하지만 아,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죠. 네, 네. 홍상혁 선수가 브로킹하기 전에 브로킹 터치넷을 먼저 네. 했어요. 그래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양진웅 감독도 경기대가 한 줄 알아요. 경기대가 먼저 했다 이렇게 또 손짓을 네네. 한번 해봤는데 홍상현 선수가 먼저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한 점 앞서 있습니다. 19-18. 박지훈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중앙에서 이동 공격 막혔고요. 경기대학교 황경민 살았어요.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넘어졌다 일어났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밀렸습니다. 아, 홍상혁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네. 브로킹 손끝을 때린다고 했는데 경기대학교들이 손을 뺐어요. 일단은 양진웅 감독이 선수들을 다시 한번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2세트까지 내준다면 조금 오늘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한양대학교 못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대가 워낙 타이트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으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지만 이 분위기를 풀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한양대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또 크게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깜짝 놀랐네.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좋고요. 중앙에서 걸렸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홍상혁까지 네. 막히고 있습니다. 정성환. 선수가 지금 네, 정성환의 브로킹. 홍상혁 선수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석점 차 좋고요. 뒤쪽에서 시간 차 네. 공격 성공. 유성주 이럴 땐 또 이제 맏형이 제 역할을 해줘야겠죠. 유성주 아주 이동하면서 공격을 해줬어요. 지금 홍상혁 선수가 주 공격수인 거는 경기에서 미리 알고 있고 또한 어떤 코스로 하는지도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번 더 때릴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김대민이 좋고요. 강력하게 서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22-19. 아, 김대민 정말 강력하게 서브를 때렸네요. 일단은 경기대학교가 2세트도 유리한 상황에 현재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2번 이재준 선수. 이재준의 서브. 대각선 길게. 2단 속공 공격이었는데. 아, 박찬 선수의 공격이 안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도 환양대학교가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환양대학교 선수도 계속 속공을 주고 있거든요. 네. 속공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속공수들이. 2단 짧아요. 짧습니다. 걷어 올리고 있는 경기대학교. 로킹. 아,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2단볼 미스가 범실이 나왔습니다. 박경민 선수가 크게 한번 떠봤었고 이제 토스 올려준 선수도 머리를 감싸지면서 아쉬워했습니다. 네트를 넘어서까지 커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참 이제 대학 선수들은 이런 모습은 참 귀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순수하고. 그렇죠. 일단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양 그 대학 선수들을 제가 보면서. 네. 이선현 선수들이 우리나라 남자 배구를 이끌어간 선수들이니까. 네. 좀 더 즐겁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코트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즐겁게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민 해설은 뭐 우승을 밥 먹듯이 하셨는데 항상 이기는 경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압박감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때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항상 그 연승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네. 그 압박감이라면 부담감이. 근데 일단은 이기면 일단 이기면 좋으니까. 일단 즐기는 건 나중에. 일단 이기는 경기가 필요합니다. 류성주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류성주의 서브. 네. 서브 에이스. 류성주가 두 팔을 걷어보았습니다. 네, 류성주. 자, 올라가야 돼요. 한양대. 한양대학교도 아직까지 세트를 내주기에는 조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팀이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류성주가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밀어넣기. 아, 떴어요. 경기대학교 3단 넘겨냈고요. 한양대학교 2단 어디로? 홍상혁. 홍상혁 공격 성공입니다. 네, 홍상혁 손끝을 보고 스트레이트로 쳐냈습니다. 지금 경기대 선수들 서로 지금 사인을 안 맞고 있거든요. 네. 상렬 감독의 표정이 조금 좋지 못했었는데요. 류성주의 서브가 일단은 경기대학교의 리시브를 흔들고 있습니다. 류성주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2단 왼쪽에서 터치아웃. 아, 네, 역시 황경민 선수였죠. 황경민 선수가 득점을 내주고 있고. 일단은 세트 포인트 22-24. 경기대학교로서는 더 끌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번 세트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겠죠. 경기대학교 최현규. 최현규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좋고요. 네, 홍상혁. 홍상혁. 홍상혁이 지금은 네, 최진성 아주 정말 깔끔한 토스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속공을 잡고 그 다음 볼을 주다 보니까 경기대학교 브로킹이 속았어요 지금. 일단은 두 점차 오늘 한양대학교 2세트를 이끌고 있는 홍상혁 맞춰 때렸습니다. 2단 뒤쪽에서 아웃입니다. 나갔네요. 네, 노터치로 아웃이 나왔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지금 맞고 나간 게 아니냐. 네. 일단은 선심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정이 나올까요? 이번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선수나 벤치나 지금 관중이나 아주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이번 과연? 포인트입니다. 과연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경기대학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누가 맞았는지. 네.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세트가 끝났네요.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에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적절한 이제 항의라고나 할까요? 뭐 적절한 어필로서 또 이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기세가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2세트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먼저 앞서갔어요. 그런데 경기대 마지막 경기대가 일단 2세트를 가져갔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한양대학교 선수들 경기대학교의 공격수를 놓치지 말아야 됐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경기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2세트까지 경기대학교가 굉장히 치열하게 또 경기 양상을 펼쳐주다가 2세트를 내리 따냈습니다. 정말 아까운 한양대일 것이고 경기대는 네. 마지막 볼의 마지막 득점이 경기대 2세트를 가져간 것에 한 번쯤 더 긴장하고 이번 세트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한양대학교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3세트 한양대학교 선수들 경기대학교 선수들의 공격 패턴을 지금 잠시 선수들이 서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깐 브루킹 놓치는 거 본다면 코트 안에서 선수들끼리 많은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선수들이 많이 화이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풀어가야죠. 네. 오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위 팀들 보면 이제 경기 중에 뭐 화이팅 선수들의 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입고 있는 한양대학교. 일단 뭐 선수들의 표정은 아직까지 뭐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집중해서 이번 세트를 한번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지석 선수가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세트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잠시 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주심이 류성주 선수 주장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선 그 장면에서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 너무 아쉬운 2세트였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뭐 잊어버려야죠. 그렇죠.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죠. 네. 이지석의 서브 황경민 받아줬고요. 밀어넣기 타이밍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뛰어줬고요. 그대로 때려봤습니다만 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홍상혁 선수 정말 대라대라로 때렸는데 네. 저렇게 브로킹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경기대 팀에서는 저렇게 때린다 그러면 네 약간은 이제 또 돌아가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는 홍상혁이네요. 짧았어요. 이번에도 터치아웃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손 맞고 나갔네요. 네. 네, 송명무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뭐 홍상혁 선수에게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홍상혁 선수가 지금 풀려줘야지만 네. 한양대가 네 들어왔어. 지금은 살짝 나갔네요. 네. 살짝 나갔네요. 네, 저희가 보는 곳에서는 네. 들어오나 싶었는데 저도 네. 일단은 서브가 나가면서 다시 3세트 경기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최은규의 서브 네트 넘어가지 못했고요. 분명히 한양대 선수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심기일전해서 이번 세트 한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류성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주의 서브 아쉬워요. 라인을 살짝 봤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왼손잡이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틀려면 더 많이 그 각도가 나갈 수밖에 없
없어요. 네. 네, 서브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서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황경민이 공을 높게 띄웠고요. 안쪽으로 석공 공격. 아, 살았어요. 네트 살려냈습니다. 3단 넘겨내고 있는 맞고요. 경기대학교 찬스. 한양대학교 2단 이번에 아, 또 안 맞았어요.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찬스 볼 정태현 공격 성공. 아, 정태현. 아, 정태현 너무 잘했고 지금 한양대학교 구자연수가 리베로 구자연수가 지금 찬스 볼을 너무 급하게 밀었어요. 그렇죠. 네. 홍상혁 선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이 공이 네. 경기대학교의 포인트로 다시 한 점 연결이 됐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받아내고 있습니다. 좋고요. 중앙에서 네, 좋아요. 오늘 이제 블락커들을 따돌리기 위한 양팀 선수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최진호 선수가 속공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네, 센터 브로킹들 책임감 있게 서브 득점. 네, 홍상혁입니다. 2세트에도 홍상혁 선수의 서브 득점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갔었던 한양대학교였거든요. 그렇죠. 홍상혁 선수가 지금 혼자서 서브 득점도 해주고 공격도 풀어주고 있는데 네, 아주 책임감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갔고요. 네, 말씀하시죠. 잘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점차 경기대학교 이번 세트로 마무리를 짓고 싶겠죠. 경기대학교 그렇죠. 최명근 아, 아웃이에요. 1세트에 양팀 선수들이 범실이 조금 많았었는데 3세트 초반 서브 범실이 양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감독은 홈에서 승점이 더 많다고 말을 해서 오늘 어웨이 경기에 네.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잘 또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네. 김명관 세터 이지승 네. 약간 자신감 없이 때려봤었는데 블러커의 손의 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박찬웅 센터 황경민 받아줬고요. 왼쪽 정태현. 아, 정태현 하지만 나갔습니다. 아, 정태현 들어오면서 짧은 볼을 때려줬는데 아, 좀 길었어요. 네. 한양대학교 일단은 두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박찬웅 황경민 정태현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정태현 세터들은 참 고집이 있네요. 김영환 선수가 지금 속공을 잡은 상태에서 네. 예, 레프트 공격수를 빼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김명관의 서브 좋고요. 한양대학교 네. 타이밍을 완벽하게 좋아요. 빼줬습니다. 이지승 중앙에서 이제 뭐 타이밍을 통해서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예, 이지석 연속 득점 한양대학교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인에 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네. 지금 양진욱 감독 너무 아쉬워하고 있고요. 네, 일단 양팀 감독들은 자켓을 다 벗었습니다. 참 양복이 잘 어울리는 두 감독들인데 네. 김성 해설이 약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요, 멋있습니다. 네, 네트 맞고 떨어졌고요. 백터스 내리꽂고 네, 있습니다. 잘 유성주 때려줬어요. 유성주 9대7 아, 양쪽 감독들 뭐 훤칠하죠. 선수 시절에도 참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아주 많았죠. 네. 받아줬고요. 황경민 황경민 세 명의 아, 블락커 좋고요. 받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 점 다시 한 점 디그 성공. 경기대학교 3단 밀어줬고요. 한양대학교의 찬스 볼 뒤쪽에서 타이밍 살짝 불안했습니다. 때린 공 아, 박태환 선수 맞고 나갔어요. 랠리가 길어지면서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한양대학교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찬스를 네. 찬스가 왔을 때 어느 팀이 먼저 차고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좀 아쉽죠. 한양대가 지금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 네, 유성주 꺾어때린 공 유성주 선수가 다시 한 점 추가를 시키면서 이제 10대 8 유성주 선수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이동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죠. 한양대학교 온열 리베로 받아줬고요. 중앙 우익 공격 네 아웃이에요. 나갔습니다. 조금씩 힘이 조금 실리고 있는 경기대학교 선수들이거든요. 정태현 이번 세트 끝내고 싶은 마음에 좀 어깨 그렇죠. 힘이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조금씩 욕심을 내는 듯한 네, 조금씩 욕심을 내고 있는데 아주 잘 때려주고 있어요. 한양대학교 좋고요. 넉적타로 황경민을 받는데 서브 득점까지 오늘 넉점차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나요? 아 정말 일단은 이상열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태현 선수 서브가 아주 강한 그 스파이크 서브가 아니고 네. 목적타 서브를 때려주고 있는데 저런 서브가 오히려 더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네. 저렇게 오는 서브는 빨리 그 자리를 찾아갈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한 몸으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저런 서브 오는 거는 손으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정성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일단은 3세트 한양대학교가 넉점차까지 벌려놓으면서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번 세트 끝까지 이 분위기 이어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오늘 승리하는 팀은 이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아주 상황이거든요. 치열한 선두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황경민 다시 한번 받아냈고요. 좋고요. 자신이 직접 살았어요. 한양대학교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직선 공격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아주 스트레이트 아주 과감하게 때려줬습니다. 이번 포인트가 한양대학교로서는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명훈 선수 샌드브로킹을 아주 촘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이트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토스 이번엔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홍상혁 선수 머리 맞고 나갔어요. 최은규 선수가 이제 맞춰 때렸습니다. 스코어 넉점차 최은규의 강력한 서브 2단 중앙 빠른 공격으로 다시 한 점 만들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찬우 선수 속공을 이렇게 과감하게 때려줘야 돼요. 스코어 이제 14대 9 5점 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류성주 2단 패스 페인팅 살았어요. 걷어 올렸는데 올렸는데 안테나를 맞았습니다. 맞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경기대학교도 더 이번 세트 내주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네. 분명히 경기대학교를 차 올라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대학교 이번 세트 아주 중요한 세트입니다. 황경민이 이제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황경민의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 조금씩 또 경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범실 없는 서브가 돼야 돼요. 황경민의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합니다. 서브 에이스 연속 두 개의 서브 에이스 황경민 선수. 아주 학부모님들은 칼박수 정말 타이밍 맞춰서 김성민 해설 또 아드님도 배구 하시잖아요. 네. 부모된 마음으로서 또 동질감 느끼시나요? 완전 느끼죠. 그냥 제가 들어가서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네, 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훈훈한 그렇죠. 저렇게 네. 부모님들이 여기 원정 경기까지 오시고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렇죠. 응원해 네. 주고 있어요.
아 정말 간절한 마음일 거예요. 네. 네. 진심을 다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가슴으로 와닿는 뭐 그런 장면은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네. 아 부모님들의 저런 박수. 저것에 힘입어. 네. 저 박수에 힘입어. 경기대. 일단은 황경민 선수의 연속 두 개 서브 득점 두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괜히 연타로 밀어줬고요. 블락커 손의 끝에 걸렸습니다. 경기대학교 득점 찬스 정태현의 공을 막아냅니다. 아 박찬웅 아, 아주 시원한 브로킹 득점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대학교가 득점을 성공시켰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일단은 박찬웅이 막아냈고요.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홍상혁의 서브 많이 휘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범실 없이 가야 돼요. 한양대는 지금. 그렇죠. 일단은 뭐 세트 스코어는 뒤지고 있지만 3세트 앞서 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아, 양인석 양인식 양인석 오버리 패스 뒤쪽 백토스 홍상혁 공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정태영 정태영 블라커의 손을 맞춰서 터치 아웃시켰고요. 어느새 아, 점수차가 네. 한 점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승 선수로 지금 세터가 교체가 된 것이죠. 네. 지금 얕은 볼을 보고 공격을 쳐냈어요. 백토스 이번엔 홍상혁 살았어요. 블라커를 따돌렸었는데 경기대학교 다시 한전 득점 네. 성공하면서 15대 15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가 공격을 좀 마무리 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도 과감한 공격을 했는데 네. 디그가 아주 멋진 정확하게. 디그가 네, 멋진 디그가 올라왔습니다. 공을 살려내면서 계속되는 경기대학교 서브 밀어준 공 블락킹에 막힙니다. 이지사 선수 그렇게 높아요. 다시 한번 정성환 선수가 한양대학교의 앞길을 막아섰고요. 지금 양인석 선수 아주 디그 아주 멋진 디그를 해줬는데 지금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렇죠. 양인식 직선으로 뽑아줬고요. 백토스 좋고요. 홍상혁 아웃입니다. 나갔네요. 아 지금 범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네. 한양대인데 네. 네 정비할 필요가 있죠. 네 양진원 감독 일단 한양대학교가 5점 앞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5점 앞서 있어도 범실에서 지금 연속 범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역전이 됐는데 한양대학교 이번 양준원 감독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대학교의 분위기를 끊어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경기대학교 황경민 선수의 연속 서브 득점 그리고 이제 끈끈한 그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두 점 차까지 뒤집어 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팬들은 정말 끝까지 열심히 또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이상열 감독도 약간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죠? 블락 성공! 네, 나이스 브로게요. 경기대학교 공격 부분에서 왜 자신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3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터와 레프트 공격수 다시 한번 멤버 체인지를 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이번 멤버 체인지를 해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일단은 김선호 선수의 모습이 살짝 보여졌고요. 양인식 2단 뒤쪽 때렸습니다. 네, 홍상혁. 일단은 경기대학교의 흐름을 한번 끊어놓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홍상혁 선수 혼자서 아주 많은 공격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공격수도 같이 해줄 필요가 있죠. 황경민 리시브 약간 밀렸고요. 정태현 뒤쪽에 선을 꺾었습니다. 나이스 공격이에요. 뭐
이렇게 때려도 들어가고 저렇게 때려도 들어가고 지금 한양대학교 브로킹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김명관. 김명광. 2단. 아, 아 이번에는 한양대학교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최진호 선수 아 토스를 좀 더 과감하게 하려고 지금 B 공격을 시켰는데 네. 아 뭐 괜찮아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 교체가 되고 있네요. 김지승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좋고요. 리시브 되지 않으면서 서브 득점까지 한양대학교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김영관 선수 서브 득점까지 해주고 있네요. 참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또 그런 경기가 되고 있고요. 블락킹까지 경기대학교의 높이가 오늘따라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유성준 선수 아, 지금 경기대는 반전을 하면서 브로킹도 굉장히 촘촘하고 네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한양대 바뀌어줘야 돼요. 득점 성공. 일단은 분위기를 끊어냈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네. 백어택으로 공격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 번 더 차고 나갈 수 있는 스코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려운 건 확실합니다만 한양대학교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하고요. 황경민 자, 넘어지면서 받아줬고요. 직선으로 뽑으면서 최연규 선수가 공격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를 가져가기 위한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경기대학교. 한양대가 앞서 가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네 범실로 그렇죠. 네. 네. 눈 떠보니 경기가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준 선수 서브 범실. 일단 한양대학교 차근차근 이제 아직 끝나지 예, 네. 않았어요. 한 번 더 예, 뒤집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김선호. 김선호의 서브.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 일단은 김선호 경기대학교도 약간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서브. 자, 황경민. 황경민! 블락 성공 한양대학교. 블락 성공 박태현. 20점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이상열 감독. 그렇죠. 선수 불러드려야죠. 네. 그렇죠. 바로 작전 타임을 할 필요가 있죠. 양팀 선수들이 뭐 한 세트도 뭐 그냥 가져가는 세트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순위 싸움에서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4승 2패 똑같은 동률에서 실점에서만 지금 하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네 양쪽 팀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이렇게 3대 0으로 끝내면 보는 사람들도 아쉽죠. 아쉽기도 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은 한양대학교가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23대 20. 지금 한양대가 지금 랭킹 7위고 경기대가 5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고요. 예, 중요한 이번 공격 중요해요. 황경민 약간 밀렸습니다만 아, 아쉬워요.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해준 황경민 선수고 아, 한양대 너무 아쉬울 거예요. 네. 이제 세트 포인트 오늘의 게임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재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받아냈고요. 한양대학교 홍상혁! 홍상혁! 더 잡았어요.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홍상혁! 홍상혁! 막혔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류성주입니다. 아, 공격 네. 성공. 네, 유선주. 네. 네, 잘 때려줬고, 경기대 디그 아주 멋진 디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때리고 잘 받고. 그렇죠.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지금 경기대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강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일단 좋고요. 공을 높이 아 좋아요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게임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 아웃이에요 벗어났어요 22대 24 네 최현규 괜찮아요 어 지금 한양대는 여기서 차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높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맞춰 때렸고요 밀어준 공! 아, 네. 안쪽 떨어졌습니다! 황경민 재치 있는 아, 공격으로 씨. 네, 페인트 공격으로 네. 게임이 끝나네요 이렇게 마지막 공격이 페인트로 끝나기 쉽지 않은데 아, 네 재치 있는 공격으로 끝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참 몇 세트 접전을 펼쳐주면서 경기대학교가 3대0으로 한양대학교를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참 재밌었습니다 네 3대0으로 끝났지만 네. 매 세트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끝난 이번 경기였고요 좀 아쉽다 한다면 한양대학교가 마지막 집중을 좀 더 일찍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 이제 스코어 3대0으로 한양대학교가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저희는 잠시 후 승리팀 감독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경기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정태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정태현 선수 오늘 한양대학교와의 매 세트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었거든요. 네. 이제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보다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네. 제가 MVP? 그러니까 좀 약간 의문스러운데 그래도 네. 형들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공격 포인트에서 정태현 선수가 뭐 황경민 선수 잘해줬지만 네. 정태현 선수가 위기 상황마다 잘해줬거든요. 네. 또 다른 선수 가장 잘한 선수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민 형이요. 아 황경민 네, 선수. 네. 네. 주장 형 믿고 가는 바람에 위기 상황에서도. 많이 이끌어주고 가독거려주고 해서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대학교의 경기를 보면 선수들 간의 뭐 끈끈한 팀플레이 그리고 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선수들끼리도 뭐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 연습하면서도 저희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야간 훈련도 많이 하고 개인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공격 포인트 지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선두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어떻게 올 시즌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저희 많이 메꿔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꼭 우승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의 정태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의 승리 굉장히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열 감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양대학교 전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5회에서는 첫 승인데요. 사실 굉장히 좀 오늘이 6강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전체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글쎄 그 전보다는 선수들이 조금씩 적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연습할 때도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기든 지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쁩니다. 네, 이제 한양대학교전에서 오늘 블락에서 또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선수들 네. 평소 훈련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훈련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김명환 선수가 세터 치고는 상당히 브로킹도 좋고 높이가 있는 선수라서 네. 그 선수가 아직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경기에서 이제 그걸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심리적으로 계속 안정을 주면서 근데 이제 사실 한양대학교가 그렇게 높이가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레프트가 이석 선수하고 바뀌면서 조금이라도 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좀 자신이 있었다고 봐 키가 작은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첫 세트 고비를 잘 넘겼던 것이 오늘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6강에 대한 또 청신호가 밝혀졌는데 남은 네. 시즌 어떻게 또 준비하실 거예요? 항상 뭐 쉬운 팀한테는 또 잡힐 수도 있고 어려운 팀한테는 이길 수도 있는데 네. 또 뭐 어려운 팀도 남아있고 쉬운 팀도 남아있지만 또 쉬운 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철저히 강한 팀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여유 있게 좀 가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 남은 시즌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이상열 감독과 굉장히 또 친분이 있으신 오늘 김성민에서 오늘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경기대학교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서 한 계단 더 올라갔고요. 지금 한양대학교는 좀 아쉬운 경기를 했지만 남은 경기 다 승리로 이끌어서 양진원 감독이 얘기했듯이 4강에 안착할 수 있는 욕심은 안 돼도 6강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한양대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경기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네네. 오늘 재밌었던 경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석훈 도움 말씀에는 김성민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